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칼란디바. 요 아이는 카랑코에. 요 아이는 칼란디바. 귀엽꽃을 칼란디바라고 하죠. 여러분 댁에 칼란디바와 카랑코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기 작년 이거 삽목둥이들이에요. 근데 요는 칼란디바, 여기는 같이 카랑코에와 칼란디바 같이 자라고 있고요. 요 순에서는 꽃을 안 피워줬어요. 그래서 조금 햇빛도 덜 들고 해서 약간 옷자람성도 있고 해서 이제 꽃 시즌이 얘들이 겨울 뭐 완전히 이른 봄에 얘들이 피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아직 이제 한창입니다. 그래도 얘들은 꽃대를 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옷자란 아이들을 그냥 또 싹둑싹둑 잘라서 약간 널찍한 분에 심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뚝뚝 꽂아 놓기만 해도 꽂아서 햇빛에 여름 내 달굴 거예요. 그러면 또 겨울에 들이면 또 겨울 동안 잘 견디고 꽃도 피워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웃자란 거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손질 좀 하면 내년에 또 다시 화원에서 나오는 꽃들보다 훨씬 꽃을 늦게 피울 수밖에 없는데요. 베란다 환경이나 뭐 집의 환경이 화원에서는 하우스에서 적정 온도를 맞춰줘 가지고 꽃을 일찍 피워내야 줘야지만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집에서 화초 키울 때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대로 시즌이 되면 꽃 피게끔 우리가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백리향이에요. 이 곁에 작년에 삽목했던 이 곁에 어떻게 딸려 들어가서 지금 백리향 꽃이 한창들 피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내 꽃 지금 햇빛도 부족하고 키만 자라서 이 아이도 싹둑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저기 동생네 정원에 한쪽에 갖다가 묻어놔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삽목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웃자란 거 조금 아래쪽에 너무 위에 자르면 덜그 이렇게 가지 잘라준 효과가 없잖아요. 좀 아래 조금 아래쪽이다 쉽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이파리 없는 쪽에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든 한 가지가 나오든 나와서 또 짱짱하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겠죠. 조금 자란 아이들은 잘라줘서 다시 심으면 내년에 또 2천 원, 3천 원뭐얘 아이가 이 아이가 비싸진 않아요. 이제 칼란디바는 한창 나올 때는 싸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지만 죽이지 않고 매년 다시 살린다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밖에 또 공사가 시작이 되었네요. 뭘 하려면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시끄럽고 막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하면 요또 풍성해지고 요 꽃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을 피고 피우고 있죠. 어머나 네 그러니 이렇게 그냥 싹둑싹둑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리향도 딱 잘라서 그냥 바닥에 묻어두면 제가 동생의 정원 영상을 다시 찍겠지만 제가 사이사이에 이런 아이들을 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묻어놓으면 노지에서 또 월동하고 하면서 또 꽃도 피워주고 적당한 빛과 바람과 이런 게 있어야지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지에 있어야 될 아이들은 노지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키만 컸습니다. 이 아이는 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꽃은 안 자르고요. 키가 적당해요. 이 꽃이 있는 줄기는 적당해요. 근데 이쪽 꽃이 없는 줄기는 지금 꽃대도 안 보이고 키가 좀 자라가지고 그냥 제가 싹둑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다시피 잘라주시면 내년에 더 이쁜 모습. 꽃 키우는 것도 이 과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자르면 나중에 또 잘라야 되는 결과가 두번 아프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잘라주면
여기 키가 그냥 적당히 맞죠. 꽃대를 요렇게 나중에 꽃대를 이렇게 조금 더 잘라주면 키가 적당히 오르지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저는 삽목할 때 좋은 흙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화분 안 쓰고 넣어놨던 그냥 흙만 담겨 있던 그런 화분이거든요. 흙을 조금 퍼냈어요. 너무 흙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입장만 따주고 이렇게 꽂아 놓을 거예요. 여기는 마사도 섞였고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쓰지 않고 넣어놨던 흙이에요. 예, 흙이 있는 촉촉한 그대로예요. 물을 따로 붓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촉촉한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 아이들은 까탈스럽지 않아요. 그냥 흙 속에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자리를, 주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꽂이도 가능해요. 근데 입꽂이 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오래 걸리겠죠.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 입꽂이 작업인데요. 그냥 옆에 꽂아놔도 되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니까 꽂아놓을게요. 제가 살아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요. 이렇게 들어갈 정도, 흙에 한두 마리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구멍 내서 이렇게 쏙. 이대로 키울 거예요. 키가 중앙이 조금 더키큰 아이가 중앙에 있으면서 조금 더 조화롭게 좀 자랄 때 키를 살짝 맞춰주면 그대로 키울 거라 뭐 크게 따로 옮기고 그러지 않고요. 삽목한 상태로 그대로 며칠만 햇빛에 둘 거예요. 아, 그 방근을 내둘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그리고 하고 나서 뿌리가 내렸다 싶으면 요즘 날씨가 좋아서 거의 한 일주일이면 뿌리를 내려요. 얘들도 또 더군다나 순둥순둥한 아이들이라 그렇죠? 이렇게 특별히 해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흙이 촉촉한 상태라 그냥 그대로 물도 더줄 것도 없네요. 오히려 이 아이들은 다육성이잖아요. 다육과이기 때문에 물을 더 건조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촉촉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상태로 방근을 해뒀다가 이게 흙이 진짜 마른다 싶으면 그때 조금 가장자리로 물 수분 공급 정도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또 남았네. 하나 더 남았네. 그냥 마법잡이로 빼주세요. 이 입장들이 흙 속에 들어가면 이게 부패하잖아요. 흙 속에 들어가면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떼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보세요. 잘 됐죠? 이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방근을 해 주시고, 그 이후로 천천히 햇빛 적응시켜주면 내년은 이게 폭풍 성장할 거거든요. 여름에. 이 아이들이 빛을 못 보고 하면 또 진딧물 생겨요. 그러면 퐁퐁물, 500ml 기준, 퐁퐁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흔들어서 두세 차례 이렇게 뿌려주면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다육이 오르고 식물들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칼란디바 카랑코에 쭉쭉 잘라서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관리해줘서 내년에 또 예쁜 꽃볼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내가 키우는 식물이 2년, 3년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정 식물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애완견들처럼 이렇게 함께 식물도 그런 뭐라고 하냐 반려식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자란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